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혹시 보셨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영화 로키의 실베스터 스텔론의 건장한 몸에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하원의 탄핵 조사에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4050 세대라면 알고 있을 영화 로키. 필라델피아 뒷골목에서 사체 수금업자로 살아가는 로키 발보아의 이야기입니다. 수금업자라지만 성품이 좀 우직하고 또 착하죠. 그래서 채무자를 괴롭히진 않습니다. 복서의 꿈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 그러던 중 천하무적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가 독립기념일 200주년을 맞아 팬들과 무명 복서에게 선물을 준다며 자신과 맞서 싸울 기회를 던지는데 그걸 로키가 받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라지만 무적의 헤비급 챔피언을 로키가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시쳇말로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로 끝난 경기죠. 그런데 흑인을 상대로 poor white, 즉 불우한 환경의 백인이 정신적인 승리감을 느끼는 인종코드가 있는 영화라는 비판도 당시엔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졌던 때는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남성들의 울분이 터져나오던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화난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란 말도 있고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백인들의 신경이 트럼프로 분출된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민망한 합성 사진을 보는 것이 개운치만은 않네요. 그런데요. 영화 속의 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민자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그건 알고 있었겠죠. 김지윤의 픽이었습니다. 네, 1년 전 사립 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리고 내일 유치원 3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오릅니다. 그런데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요구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유치원 3법 발의 후 오매불망 내일을 기다려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내일 본회의인데요. 유치원 3법 어떻게 네. 처리가 되는 건가요? 패스트트랙, 이른바 이제 신속처리 법안에 의해서요. 네. 330일이라는 숙려기간이 지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일이 숙려기간 지나고 첫 번째 본회의이기 때문에 네. 자동 상정, 자동 표결인데요. 네. 근데 아직 안건이 내일 처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여야 대표들 간의 합의 내용이 발표된 게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발표 내용이 아직 없는 건가요? 예, 왜냐면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네. 국회법 85조의 2 그리고 거기에 8항에 보면 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쭉 나와 있고요. 네. 마지막 8항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도 있는데 네.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가 되면 이거를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장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되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뭐 하는 것이 국회의 어떤 관례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걱정은 하여간 자유한국당의 한유충 측의 주장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네. 또 그 속에서 오히려 내용이 후퇴되는 일이 생길까 봐 네. 노심초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일이 오기만 오매불망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오른 법안이 이제 박 의원님이 내신 원안에다가 이제 바른미래당 인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 가지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네,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제철이 됐고요. 네. 학교급식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네. 이 법을 처리하기로 네. 바른미래당과 협의하고 네. 다른 야당들하고 협의가 돼서 올릴 때는 330일의 숙려기간 동안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네. 그것이 사립학교법에서 원래 다른 초중고등학교는 교육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유치원만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립학교법에서
원래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치원이니까 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1년과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예 기간에 1년을 뒀거든요. 아, 네. 자유한국당이 330일 동안 단 한 마디도 협상을 응하지를 않았고요. 아. 계속해서 뭐 이거는 뭐 사회주의 법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중하고 네. 입장을 같이 해오면서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예 수정안을 또 내기로 했고요. 네. 그 수정안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기다리면서 낮춰놨던 문턱을 다시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좀 높은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법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2년과 2천만 원으로 다시 하고요. 네. 그리고 유예기간은 이미 330일이 지났는데 뭘 또 유예하냐. 네.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래서 그냥 유예기간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 수정안이 내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타고 온 원하는 이제 폐기 자동 폐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의를 좀 끌어내려고 해서 좀 수위를 낮췄던 것을 다시 올린 네. 수정안,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법안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한유총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거 있죠. 시설 사용료. 네. 저 이 시설 사용료 조금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진짜 양심도 네. 없는 사람들. 네. 이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의 건물과 땅을 네. 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네. 말이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임대료인데 네. 그분들 얘기는 국가가 해야 되는 유아교육을 우리가 대신해 주지 않았냐.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낸 우리의 땅과 건물에 대한 국가가 임대료를 내라.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네. 시설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사립학교들이 얼마나 네. 많습니까? 이 사립학교들도 그러면 땅과 그 건물을 국가교육의 자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네. 다 돈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네.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대법원에서도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 막 불리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네. 한유총 전체가 욕을 먹고 사립학교를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다른 양심적인 원장님들이나 설립자들까지도 비판을 받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분들의 이런 논리 구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사실 유치원을 설립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좀 보조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은 다른 뭐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어쩌라는 거냐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국가가 세금도 걷질 않았고요. 네,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지원을 합니다. 한 해 지금 사립유치원에만 2조씩 지원되고 있고요. 네. 이 돈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딴소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한국당 측에서는 이 얘기를 이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안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사실 이 유치원 3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전초전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뭐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이제 뭐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뭐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 부분에서 조금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뒷소문도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런 그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네. 뭐 저도 상당히 불안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네. 적어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에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교육위원회 이제 조승래 간사가 네네. 분명하게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교육위원 전체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고요. 네. 오늘까지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시설 사용료 문제도 자유한국당은 언급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네. 정말 문제는
그 처벌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초중고등학교 올 대학교 교육 경비를 교육 목적 외에 다른 데 다른 데 쓸 때, 예, 예, 뭐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막걸리를 예, 그러니까요,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처벌을 하거든요. 학교 관련해서. 근데 이건 유치원도 학교고 네. 이 교육 경비를 함부로 쓰는 것을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었던 거를 처벌토록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유치원은 사업이고 개인의 사업이고 이거는 그 음식점의 음식을 손님이 사 먹고 그 주인에게 음식값 낸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학부모가 낸 돈을 어떻게 쓰든지 왜 자기 마음대로인데 왜 그걸 갖고 처벌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이거 좀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께서 아, 유치원 치킨집이니까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네. 저도 이게 그게 무슨 회개한 말씀입니까? 학교에 엄마 아빠가 내는 교육 경비는 그거는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네. 명품백을 사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책정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한 가족이 유치원으로부터 가져가는 그 비용이 뭐 1년이면 뭐 2억, 3억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월급, 또 네. 뭐 행정실장으로 아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라서 네. 이게 그게 가족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성인용품을 사거나 명품백을 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자기 월급에서 네. 학교의 교육 경비에서 그거를 빼서 그동안 써왔던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사실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우리 준공공교육기관이라고 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교육비를 네. 받아갖고 다른 데다가 전용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무래도 한유총 압박이나 로비가 좀 세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네. 저 자유한국당 원들뿐만이 아니고요. 광주 지역의 한유총들이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가한다고 네. 얘기 들었고 인천 지역도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로비를 받고 있고 하는데 네. 사실 한유총이 개별 의원들을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한테 어떤 야당 의원님은 정치적으로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힘들다. 이렇게 될 얘기를 하시고 저희 당의 의원님들은 이 저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간담회나 항의 같은 걸 받으시면 네. 아예 딱 잘라 얘기를 하신대요. 난 박용진하고 안 친하다. 박용진 의원하고 안 친하고 네. 그 친구는 우리가 무슨 얘기해도 안 들을 친구니까 나한테 예. 너무 부담 이렇게 나한테 안 부담은 기지 마시라 기대하지 마시라 네네. 이러고 자리를 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되게 힘드실 거고 또 뭐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 어려우실 테지만 그래도 내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회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서 다들 표결 찬성 표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내가 어디다가 표를 찍었는지가 나타나니까 네.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라도 뭐 좀 이탈표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 안 하세요? 걱정되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당론 투표이고요. 아, 네. 네, 당론으로 이거를 좀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모셨는데 무식이 어려워갖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 예, 예.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글쎄, 뭐 국내 정치상으로는 서로 갈등하더라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게 이제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뉴스를 듣고 진짜 저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외국에 나간 게 네. 방위비 협상 문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이렇게 어떤 좀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거 뭐 개인 경비를 쓰고 가셨는지 국회 돈을 가지고 가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 나가는 취지에 국민들이 여러 기대가 크셨다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를 본인의 성과처럼 자랑하셨다는데 정말 이분이 진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귀를 의심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청장 수사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로 또 이제 시선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황운하 청장권과 관련해서 네. 뭐 정확한 팩트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확인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위 첩보나 혐의가 있을 때 내부 감찰이 진행이 되면 네. 그분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떡하니 이게 수리가 된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거를 수리한 책임자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랬을 텐데 이렇게 왜 수리를 해줬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감찰이 진행되다가 덮였다고 하는 의혹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부정하고 부패한 종직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되고 네네. 관련자들에 대한 뭐 문책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납득이 잘 안 가지 않는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라고 말씀을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내일 굉장히 뭐 빅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의원님께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 될 텐데요. 1년 동안 달려오신 만큼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8420님, 예전에 경기도 모 유치원은 닭 두 마리를 백수십 명이 먹겠다. 그런데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하셨고요. 또 7045님은 박용진 의원 화이팅! 네, 응원의 목소리 보내주셨고 발키리님, 성북동 2번 마을버스에서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 통과가 되기를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et It Go 신드롬을 불러왔던 겨울왕국 그 속편이 지난주 개봉했습니다. 개봉 7일 만에 6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부터 스크린 독과점 논란 그리고 영화 관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키즈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보셨죠, 당연히? 네, 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좀 호불호 갈리기는 하던데. 뭐 대놓고 가족들이 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부모님 스토리를 풀어가지고 엘사가 또 역경을 극복하면서 또 활약을 하는 모습. 저 안 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건 뭐 새발의 피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말에 1,000만 관객이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네, 있고 네. 뭐 1편에서의 주제가죠. 레딧고 같은 경우에도 멜론 차트에 진입하는데 뭐 다양한 1편기 다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즘 소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런 역주행. 현상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겨울왕국.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겨울왕국이 워낙에 히트를 쳐갖고 저건 메가 히트를 쳐갖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렸던 겨울왕국 2. 근데 개봉하고 나서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스크린 독과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600개 스크린 장악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제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2,600개의 스크린에 걸고 다 봐야 되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뭐 블랙머니도 그렇고 유니에게도 네. 그렇고 다양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동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결국에는 이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것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또 실제로 멀티플렉스에 가게 되면 거기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김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는 현상.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영화적 다양성에서 관점을 보게 되면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 못되고 또 중소 기획 제작사들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을 대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영화 산업은 이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할리우드 우리가 뭐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대작들이 네. 개봉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는 있었어요. 뭐 어벤져스도 그랬고 뭐 트랜스포머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한국 블록버스터가 다시 개봉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크린 쿼터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네. 할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상영이 막 되는데 그러면 한국 영화 일수를 보장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FTA 할 때 그 네.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호한다는 건데 이제 네. 말씀하신 블록버스터형 영화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영화를 이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네. 스크린 쿼터 일수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중요한 건 안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스크린 쿼터를 이제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독과점이 용인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개의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80% 이상을 극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 해외 작품이건 국내 작품이건 블록버스터형 영화들만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면 결국 영화적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지금 계속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쌍둥아빠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이들 데리고 보러 가셨대요. 근데 예약할 때는 대부분 예약된 걸로 나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반 정도 차 있었고 또 다른 영화를 못 볼 정도로 독과점이 심한 라는 약간 비슷한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잠시 현재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독과점 영화인 대책위원회 배장수 대변인을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네,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와 계시죠,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대형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겨울왕국 2 경우.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겨울왕국2가 11월 21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네. 개봉 이래 상영 점유율이 63.0%, 네. 좌석 점유율이 70.0%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월 21일에 상영된 모든 영화의 상영 횟수 중에 63%가 겨울왕국2였다는 거고요. 네. 상영하는 영화가 점유한 좌석의 70%는 겨울왕국2였다는 거죠. 겨울왕국2였다. 예. 근데 이 상영 점유율과 좌석 점유율은 네. 올 초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80.9%, 85.0%의 뒤를 이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벤져스 네, 엔드게임도 어마어마했군요. 이날 겨울왕국2가 이렇게 스크린을 점유하면서 네. 전날 97만 석이던 블랙머니는 37만 석으로 줄었고 네. 5,300회를 상영하던 상영 횟수는 네. 2,700회로 줄었고 11만 명이 봤던 관객은 6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럼 아무래도 다른 영화들이 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겨울왕국2 외의 영화들은 상영 회차 모든 게 줄어드는 상황을 네. 맞아서 영화 다양성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냐.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뭐 배급을 더 많이 하고 영화사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네. 많이 스크린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러면 두 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인데요. 프랑스는 영화 법과 상영 협약에 의거해서 한 영화가 많은 스크린을 점유할 수 없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CNC에서.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8개부터 27개 스크린인 경우가 멀티플렉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15개에서 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대 스크린이 4개입니다. 네. 이게 나머지 11개에서 23개 스크린에서는 전부 다른 영화를 상영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심할 경우 극장이 폐간되는 사례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약이 없지만 똑같은 겨울왕국2가 개봉된 11월 22일의 경우
이 스크린 개념으로 치환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박스 오피스 모조에 따르면은 그날 전체 스크린 39,092개인데 겨울왕국2가 4,440개입니다. 네네. 11.3%밖에 점유를 안 했습니다. 네.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점유한 영화가 14편입니다. 네. 근데 11.3%를 네네.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80%를 넘게 점유하니까. 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어벤져스나든지 뭐 겨울왕국2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도 뭐 천만 돌파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 대형 블록버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명량이라든지 네. 뭐 군함도라든지 그런 영화들도 상당히 많은 스크린을 독과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네. 얘기 안 하고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얘기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 네. 영화 이번에 올해 같은 상영작 같은 경우에 기생충과 극한직업도 50% 이상을 점유는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70%, 80%까지 점유하는 한국 영화는 없었다는 거고요. 네. 한국 영화가 할 때에도 저희들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네. 외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고 그다음 반면에 그러면은 벌새나 윈니에게나 이런 작은 영화들, 인디 영화들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냐 이러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낸 영화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법 개정안에서는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개 이상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정을 하고 네. 그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는 100분의 60, 60% 이상은 독립예술영화를 상영을 해라. 네, 네.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극장의 손실은 영화발전기금으로 보전을 해줘라. 저희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네. 그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져서 상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2016년 10월에 발의한 법안이 네. 2019년 지금 12월이 다 되도록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영화가 이런 식으로 독과점 할 때도 목소리를 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리고 네. 앞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기를 국회에 바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겨울왕국2의 전편이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요. 네. 상영해서 개봉 46일 만에 천만을 갔는데요. 네네. 이때 상영 점유율이 18.4%, 좌석 점유율이 19.4%였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천만을 가거든요. 네. 이렇게 처음에 많이 이렇게 점유를 해서 다른 영화들한테 볼 기회를 뺏지 말고 네. 좀 장기적으로 상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네. 그래서 그 겨울왕국2나 어떤 특정 한국 영화에 대해서 문제를 스크린 독과점하는 네. 작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그 목소리의 원천적인 그거는 그 특정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영화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시행을 해서 네.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대로 오래 상영하면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고 네. 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영화도 많이 좀 상영을 해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네. 그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을 때 영화 발전하고 영화 산업도 발전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반독과점 영대위 배장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 스크린 독과점 법안, 그러니까 막는 법안, 뭐 상한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기 상영을 하게 되는 이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뭐 독점은 면할 수 있겠지만 과점 상태로 갈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상반기에 사실 영화 흥행이 실패하게 되면 하반기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긴 기간 뭐 진짜 사골에 국물을 내서 뽑아먹는다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스크린에다가 예를 들면 겨울 영화 같은 영화를 걸어놓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비율을 이렇게 스크린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상영 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독과점 구조 하에서는 오히려 다양성 영화에게 기회를 주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오랫동안 상영을 했고 천만이 된 영화가 하나 있죠. 광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이미 좌석에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릴리즈를 해서 결국에는 천만을 돌파했던 사회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기업의 수익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서 실패한 그 손해 부분들을 벌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 꼼
꼼수를 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좀 복잡한 이슈라 갖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 갖고 이게 한 번에 풀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대기업들이 이제 상영관이 있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어떤 질도 높아지고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영화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네. 뭐 지난 뭐 이명과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배려를 많이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으로는 독과점이 된 거죠. 그리고 블록버스터로 과연 세계적인 뭐 할리우드 영화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비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내부 시장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100억 대 이상의 영화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외화가 지금 겨울연극과 같은 블록버스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지금 벌충하기 위해서 장기 릴리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이 대기업 위주의 영화 토대가 결과적으로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결국엔 이런 국민들의 뭐 영화 향유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 혹은 영화 제작 창작자들에게도 지금 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우리 노키즈 좀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이 겨울왕국 때문에 굉장히 또 새삼스럽게 불거졌죠. 근데 보통 이제 만화 영화니까 애들이 보러 가는 거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사실 만화 영화라고 해도 나이의 경계가 좀 사라진 경우가 많지만 네.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른들이 이게 모순이죠.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관람가거든요. 전체 관람가라는 네. 건 결국 아동도 같이 들어가서 보라고 가족끼리 보라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아동이 못 들어간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긴 하죠. 심지어 뭐 관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연계에 나오는 관객 크리티컬 뭐 이 용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노키즈 존을 만들라 뭐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배제한 다른 상영관을 만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다뤘잖아요. 거기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공공장소에 아이를 끌고 나오게 되면 좀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이제 비하 용어, 혐오 용어를 쓰는데 이 겨울왕국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공연장이라는 곳은 그냥 수다 떨면서 음식 먹으면서 그냥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봤어요. 영화 아마데우스에 딱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고상함을 표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조용해 된다는 엄숙주의가 엄습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전통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또 영화 보는데 옆에서 너무 떠들고 그러면은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죠. 특히 겨울왕국 같은 경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이런 만화영화 보러 가면은 더빙용이 있고 자막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이제 또 데리고 가시면 사실 더빙용을 가면은 훨씬 편한데 네. 자막용을 가면은 아이들이 엄마 저거 뭐야? 막 물어보면 또 설명을 막 해주시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던 것이 만약에 이제 그런 소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관리 주체는 그분들이 네. 아니고 스태프들이에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어떤 과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계속 소음을 내게 되면 퇴장 조치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이제 민주적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차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사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까지 나왔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좀 엄마들 또 뭐 부모님들이 좀 조심해 달라.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런 노키즈 존이 많아지는데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결국 네. 핵심은 뭐냐면 노 매너 금지 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네요. 맞는 거거든요. 네. 매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같은 경우 고객은 왕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공기관이나 장소에서는 매너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예, 나가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퇴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건 경고 정도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겨울왕국 2를 둘러싼 노키즈존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표해 지구촌 소식 전해줄 분들 모셨습니다.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 리시앙 씨, 네 그리고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 얘기부터 먼저 할까 봐요. 오늘 주제는 원래 딴 건데 어제 저녁 5시에 일본 거리에서 자동 소총 30발이 난사가 됐다. 야쿠자 소행이다. 네. 예, 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일본에? 사실 제가 중학교 때쯤에는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예전에는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저기 조직본요. 이 상당히 좀 뭐 그 약해졌거든요. 그 견자의 그 집중적인 단속을 인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만이고 오랜만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자동 소총을 사용해서 30발이나 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충격이 좀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8 역대 최저예요. 0.88. 예. 네, 그러니까는 이 마카오를 제외하면 이게 이제 인구 67만 명이라고 그러죠. 마카오가. 네. 그리고 중국의 행정자치 지역인데 한국이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 아, 충격적이에요. 이제 네, 좀 약간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이거 혹시 다른 언론 한 각국의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헤드라인 같은 걸로? 한국에 대해서요? 네, 한국이 0% 출산율. 러시아에서는 많이 뉴스가 된 건지는 아니 뭐 남의 나라 출산율이니까 뭐 네, 저희 나라도 참. 네, 일본에서는 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서 관심 비슷한 있었어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속도로 따지면은 한국이 또 빠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을 네. 또 갱신했다 이런 식으로. 하긴 나왔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뭐 고민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이 고민을 그러니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어때요 출산율이? 저희도 사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그 독일 통일 직후에 네. 그 옛 동독 지역이랑 그리고 91년 12월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네네. 러시아에서 그 합계 출생률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국가 전체가 사실 굉장히 혼란기여서 동구권 네. 이제 블럭이 무너지면서 네, 네,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저해 요인이 됐고 그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네,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소식 혹시 전했나요? 네. 중국도 출산율 관심, 출생률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봤는데 네. 엄청 많이 올렸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비교적 대표적인 기사 타이틀 네. 두 개 뽑았는데 첫 번째는 기사의 타이틀이 높은 아파트 가격, 취업 불안정, 한국 출생률 또다시 글로벌 최저치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웃기게 쓴 거 한국 신생아 기근. 기근이라는 기근이요? 기근. 기근 지속적. 2019년 또다시 세계 최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 출산율에 대해서 네네.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상황을 좀 유의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중국은 어때요 요새 출생률? 지금 뭐 두 자녀 정책도 그러니까는 네, 예,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5년인가 16년부터 16년부터 지금 네. 두 자녀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좀 늘어났나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올해 초 기준 올해 11월 초 기준 네. 중국 전국 출생아 수가 1,010만 명 정도예요. 좀 1010만 한국에 명. 대비면 엄청 많은 거죠. 그러게요. 그래도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 거의 40% 정도 감소가 됐대요. 40%,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가 적어든 거죠. 그래서 와우. 최근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합산 출산율을 보면 1.65명, 한국보다는 한 두 배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비기면 제일 많을 때가 1965년대가 6.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출산율이 1960년대가 그런데 이 1992년부터 합계 출계율이 출산율이 2.00명 이하로 하락하고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허락을 한 거죠. 근데 그게 17년도에 반짝 효과를 보고 그 다시 18년도에 또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일본은 네. 어때요? 일본이야 뭐 워낙 유명한 저출생 국가라서. 뭐 일본도 한때 그 네. 1974년쯤에는 그 출생수를 줄이자는 그런 네. 얘기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도 있었어요. 네. 다 똑같나요? 네. 네. 우리도 있었어요. 그만 좀. 네. 네. 좀만 나 잘 살자 뭐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1999년 되니까 이제 그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네. 그래 2008년도부터는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출생 아수가 작년에 91만 명 정도 그 91만 명? 예, 최저를 그 갱신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출생 수는 그 1.42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높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늦었죠. 그 정도로는 전혀 안 되고. 네.
따라잡기는 이제 좀 늦은 그렇죠. 상태다. 그러니까 뭐 이민을 많이 받거나 네.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련 붕괴 직후에 원래 1억 5천만 명 정도였던 네, 그 인구 수가 거의 매년 100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소 원인이 뭐 출생률 저하랑 그다음에 젊은 남성들의 사망률이 좀 높아졌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신기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조금씩 증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CIS 그 국가에서 난민들도 네. 많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이제 거기 그 인구도 같이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90년대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그 여성분들이 이제 지금이 가임기 네. 딱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때가 왔는데 그 여성들의 수가 적으니까 일단 그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수도 적게 된 그런 좀 그는 뭐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특히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한마디씩. 일단 일본에서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평생 동안 안 하는 사람들 늘고 있고 그리고 애를 낳는 그 시기. 이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서 그런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이제 뭐 동아시아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니까 일단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결론을 좀 잘못 지은 게 그래서 동거를 권장하자는 식으로 결론을 지어갖고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부부들 사이에서의 뭐 출생율을 보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두 자녀를 낳으라고 허락했음에도 떨어지는 네. 이유가 주요하게는 경제적 요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인구의 85%가 평균 급여가 5천 원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약 90만 원 정도가 돼요. 네네. 그럼 생각해봐요. 두 부부라고 해도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180만 원이면 뭐 아파트 뭐 임대료 내고 뭐 애 교육하고 애 키우기가 힘들어요. 특히 아들 낳은 경우에는 왜요? 나중에 결혼시키려면 돈이 들게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건설은행이고 딸을 낳으면 초상은행이다. 투자유치은행이다. 그러니까 아, 너무하네. 아들을 낳으면 건설해서 돈을 해서 보내야 되고 딸이면 그 환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투자 유치 은행이다. 그 남자가 다 부담해요. 남자가 대부분 부담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다른 하나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 산하 정책 해 갖고 한 명만 낳는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65년부터 실시한 건데 여기에 보면 애를 하나 낳으면 이렇게 독생 자녀증이라는 자격증을 줘요. 이게 뭐예요? 자격증이래. 그러니까 하나만 낳았다고 증명을 하면요. 자녀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저도 독생 무남동료 독생증인데 우리 엄마도 친정엄마도 받으셨구나. 계속 저 몰래 받으셨는데 최근에 와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렇게 한 명을 낳으라고 예전에는 지원을 했고 이 밑에도 보면 한 쌍의 부부는 한 명의 아이만 낳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산하 정책을 했던 게 1970년대 말부터예요. 네.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하나만 낳는다는 이런 전통 의식이 딱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애를 많이 낳아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접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애를 두루 날면 어떻게 키워야지? 항상 이렇게 아이를 네. 조금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라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다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둘을 낳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적응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낳기 싫어하는 네. 게 중국의 사람들이 관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러시아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힘들진 않죠. 뭐 저출생으로 인해 갖고. 아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워킹맘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이를 과연 어디에다가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낳고 나면은 네. 얘를 어떻게 관리를 맞아요.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뭐 각각의 회사나 다른 뭐 기업들이 사내 뭐 유치원 같은 그런 정책도 이제 해가지고 사내 유치원도 만들고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 출생률을 좀 더 장려를 이렇게 독려를 하고자 그 보조금도 원래는
다자녀 가구 그 가정에만 보조금을 네. 주다가 요즘에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도 그 아이가 이제 1.5세 그 되기 전까지 매달 한 15만 원 씩 이렇게 주는 보조금 같은 것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좀 네. 다자녀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장려금을 줘요. 주기는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럼 한마디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시양 씨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니야? 키우는데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보조금 이게 뭐 찔끔하고 네, 얼마나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러면은 뭐 보조금 찔끔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아이를 낳아갖고서는 네. 뭐 맞아요. 이게 뭐 1, 2년 하고 그만두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키우고 평생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열악하다. 결국에 사회적인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부모 자체도 살기가 좀 급급한데 그러니까. 아이까지 특히 그 지금 아이가 딱 가임기 여성이 80년생적이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은 삶의 질을 중국의 특히 젊은 세대들은 삶의 질을 엄청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가 나오면 내 모든 계획이 좀 흐트러진다 하면서 맞아요.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하. 못 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어때요? 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있죠. 뭐 출산 일시금 준다든가 네. 그리고 아동수당. 아동수당 그래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씩인데 많지는 뭐 않죠. 뭐라는 거지? 한 달에 15만 원은 중국은 더 좋은 일본에서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싱글 맘들 있잖아요. 네. 미혼이나 뭐 네. 아니면 미혼 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빈곤 네. 때문에 그러니까 애를 키우기가 참 힘든 상황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 사례가.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만들었던 그런 뭐 대책들이 다 아까 부부 그러니까 둘 아하. 있는 그런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어렵게 되기 쉬운 그런 그 싱글맘에 대한 그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네. 낳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혼자 키우는 그 여성에 대한 그 지원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책을 입안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장려를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이제 육아휴직 좀 늘리고 그걸 보장하려는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아빠들 육아휴직. 예, 아빠들 육아휴직. 한국도 아빠들 육아휴직은 있어요. 근데 잘 못 써요. 눈치 보이니까. 어때요? 외국 있나요? 저희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냥 엄마들이 많이 그냥 쓰는 엄마들이 것 같아요. 쓰는 네. 엄마들이 제일 그게 좀 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가끔 도움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알아서 많이 하는 그런 러시아에서는 주로 엄마가 네. 알아서 엄마가 한다. 네. 저 옛날에 제가 캐나다 살았을 때 친구를 보니까 엄마는 당연히 1년 육아휴직을 하고 거기서 봉급의 한 60, 70%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3개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에. 다 쉬더라고요. 3개월을. 캐나다가 약간 좀 그런 나라예요. 약간 좀 거의. 근데 러시아도 약간 정도로. 눈치를 봐서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굳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빠는 육아를 하기 싫다 그거. 육아를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회사 나가는 게 나아. 뭐 이거. 아, 모르겠다. 일하는 게 낫지. 일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캐리어를 생각해서 못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많아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본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단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일단 정책 세우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남성의 경우에는 뭐 21.6% 정도밖에 지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특히 그 짧게만 한 달 이하인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래요. 그 중에서도.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은 그 육아휴직을 남성도 네. 그 받아야 되는 식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한 달이 너무 짧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 달이라도. 된다. 네. 그게 그러니까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노동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네. 지방 그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서 뭐 한 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78일 뭐 이렇게 조금 부동한데 78, 남자분들이 78. 저는 주위에 제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거의 남자분들이 저도. 일하고 돈 벌어와서 와이프가 애를 키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눈치
눈치도 보이겠죠. 회사의 그 경력이 있는데 그렇군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도 제도지만은 약간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렇죠. 인식도 함께 변해줘야지 이게 사실 가능한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남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예, 저출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실은 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백희 씨가 얼굴을 꾸미고 있어요. 네, 항상 같이 나오니까. 따라다니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령화 네,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까지 다음 주에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향 씨, 에바 씨 그리고 백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곡으로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